사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뭐 임원이 되지 않는 이상 뭐 연봉이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연봉이 높은 만큼 세금도 그만큼 많고요. 그리고 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그리고 개인연금 등뭐 이런 것들을 다 공제하고 나면 실수령액은 되게 적습니다. 뭐 여러분도 뭐 이렇게 소득금액을 보면 되게 많은 받는 것 같지만 세금을 다 제외하면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실수령이 적고요. 자녀교육 시키기도 빠듯한 실정입니다. 사실 본인의 연봉이나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다 상대적입니다. 뭐 연봉 5천만 원 받는 분이나 연봉 뭐 2억, 3억 받는 분이나 여쭤보면 다 살기가 다 빠듯하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명백한 사실은 월급만 모아서는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사실이거든요. 사실 요즘 뭐 대기업 맞벌이 부부도 백화점에서 옷한벌 쇼핑하기 어려운 게 사실 현실입니다. 예. 뭐 저에게 뭐 누군가가 부자의 기준을 묻는다면 뭐 백화점 가서 돈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쇼핑하는 게 저는 부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뭐 결혼 전에는 그 백화점 가서 쇼핑도 하고 이것저것 좀산 적도 있는데 결혼 후에는 뭐 백화점 간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그 백화점 물품이 너무 뭐 물건 같은 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예, 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근데 백화점에도 뭐 명품 숍도 있지만 그래도 좀 저렴하게 파는 것도 있는데 명품만을 보셔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 명품샵도 있지만 명품샵은 진짜 초 0.1% 부자가 돼야 갈수 있는 것 같고요. 그냥 일반적인 뭐 옷을 팔던 뭐 그런 물품을 파는 곳조차도 비싼 것 같아요. 뭐 음식을 먹더라도 보통 제가 일주일 전에 갔는데 뭐 돈가스 하나 시켜도 한 13,000원, 15,000원 뭐 기본 하니까 너무 비쌉니다. 아, 그렇군요. 그 자녀 교육은 어떻게 시키세요? 왜냐면 일리노이 공대 좋은 대학 나오셨잖아요. 사교육도 좀 시키시나요? 이게 좀뭐 말하면 긴데 사실은 제가 주말 부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와이프가 그 초등학교 교사를 하고 있는데 경북 외간에서 그래서 제 딸도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골에서 과외비 같은 거 쏟아붓지 않고 그냥 편하게 좀 가르치면서 나중에는 농어촌 특별전형으로 대학도 보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정말요? 되게 전략적인 선택을 하신 거네요. 그러니까는 와이프랑 애는 거주를 시골에서 하고 맞아요. 저는 부모님 서울 집에 얹혀 살면서 그뭐 거주비를 아끼는 대신에 또뭐 저는 뭐 다른 데또그 돈으로 ETF도 투자하고 다른 서울 뭐 부동산에도 투자하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그러니까 그 주말 부부로 따로 사시는 거고 주말에 만나시는 거고 지금은 맞습니다. 이제 서울에 부모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일하시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생활비가 상당히 절약되시겠네요. 부모님께서 뭐그뭐 하숙비를 내라고는 하지 않는데 앞으로는 좀 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러셔서 그런가. 사실 작가님께서 그 잠실 아파트에 그 투자를 해놓으셨잖아요. 남들이 딱 뭐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그 아파트에. 사실 뭐 처음에 5, 6년 전에 전세를 끼고 잠실 아파트를 좀 영끌을 해서 샀습니다. 대출도 많이 받고 그렇게 했는데 시세 차익은 뭐 밝혀도 되나요? 지금 엄청나겠죠. 5, 6년 한 전에 5, 샀으니까. 6년에 산한 10억 정도 차익이 났는데 그래도 그 10억은 제가 팔지 않는 이상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10억이 올랐어도 제가 뭐 백화점에서 쇼핑하고 할 수가 없어요. 월세를 받지 않는 이상 그 전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보이는 소득이 없으니까 뭐 생활은 똑같죠. 그래서 생각한 것이 ETF로 월 현금 흐름이 필요하다. 뭐 부동산이야 이제 시세 차익으로 나중에 올리면 되는 거고 월 현금 흐름은 ETF로 하자. 그렇게 해서 또 ETF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래서 이제 이 나는 미국 월배당 ETF로 40대에 은퇴한다는 책까지 쓰시게 되신 거고, 2, 맞습니다. 3년 전부터 이제 그렇게 준비를 해오신 거고요. 그럼 그 자세한 내용을 또 여쭙기로 하고, 또한 가지 그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쭙고 싶은 게, 책에 보니까 회사에 올인한 아버지의 초라한 노후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거 한번 내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은행 지점장만 10년 이상 하셨고요. 임원도 하셨습니다. 뭐그 시중은행의 유명한 뭐 대형은행인데요. 그런데도 뭐 지금 돈이 없으셔요. 사실 제가 어릴 적 기억을 따지면 아버지께서는 어릴 때그 매일 회사에 야근하시고 뭐 회식하시고 늦게 들어오셨거든요. 얼굴 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뭐말 그대로 올인하신 건데요, 회사에. 올인하셨죠. 그래서 뭐 주말에도 보시면 맨날 소파나 뭐 침대에서 누워서 잠만 자시고 그리고 회사에 이제 축성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또뭐 돈도 어떻게 보면 좀 궁상맞게 좀 이렇게 돈도 모으시고 아끼시고 좀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이제 뭐 거의 70대 넘으셔서 노후가 이제 왔는데 노후가 좀 많이 불안하십니다. 재테크를 좀 못하셨거든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임원이 돼도 돈을 많이 벌 수 없구나. 차라리 저는 회사에 올인하는 것보다는 그냥 뭐 재테크 일찍 눈을 떠가지고 부자가 돼야겠다. 뭐 경제적으로 좀 여유롭게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예. 아니 금융권 임원이면 또 제가 알기로 연봉이 상당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뭐 세금이나 이런 거 떼고 나니까 생각만 크지 않고 그러면은 아버님께서는 은퇴하실 때까지 다니신 건가요? 정년 퇴임하실 때까지? 사실 그 임원 되고 나셔서 좀 짧게 하셨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사내 정치에서 또 밀리셔가지고 일찍 나오셨고 그 이후에는 뭐 간간이 뭐 아시는 분 뭐 회사에서 좀 일해주시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 예. 아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도 이제 보시니까 예. 아 이게 급여 생활자로는 한계가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된 거고 재테크에 눈을 떴는데 예. 뜨자 거의 뭐 이제는 은퇴를 앞두시고 계신 거잖아요. 예. 몇 달 남았습니다. 몇 달 남으신 예. 거잖아요. 그 회사도 다 알고 있어요. 예 회사에서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방송 나갈 거 아니에요? 예, 예. 뭐 괜찮으신가요? 책을 거죠? 낸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아, 그러시군요. 네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네. 어떻게 이렇게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되셨고, 예. 현금 흐름을 위해서 이제 미국 월배당 ETF에 투자하고 계신지를 여쭙고 싶은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동산도 투자하고 계시고, 네. 그 외에도 사실 투자 방법 되게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 왜 미국 월배당 ETF에 꽂히신 걸까요? 사실 뭐 퇴사하려면은 그 재직하고 있을 때 월급만큼의 현금 흐름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월급을 대체할 수 있는 투자 수단이 대체 수단이 무엇인가 많이 고민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상가도 있고 뭐 다가구 주택 뭐 이런 게 있는데요. 뭐 상가 다가구 주택은 월세가 좀 받을 수 있, 월세를 좀 받지만 투자금도 뭐 많이 들고 뭐 임차인 관리 등 뭐 스트레스가 또 많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보니까. 그래서 제외했고요. 국내 주식 뭐 개별 주식 같은 경우는 뭐 변동성이 너무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크고 또 뭐 시세가 설사 오르더라도 뭐 매도하지 않는 이상 제 주머니 속으로 뭐 돈이 들어오는 건 아니거든요. 팔지 않는 이상. 예. 그런데 월배당 ETF는 뭐 매월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금이 들어와서 ETF 가격이 오르던 내리던 상관이 없었고 그래서 뭐 눈에 보이는 성과, 배당금이 바로 나타나니까 뭐 지치지 않고 바로바로 눈에 보이는 배당금 때문에 뭐 재미도 있고 그래서 투자를 계속해 올 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가 그림 이제 주가 변동 그래프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 개별 주식이라면 이제 처음 가격에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다가 뭐 6개월 후에 매도하는 시점에 처음 가격과 같다면 내가 버는 돈은 뭐 그냥 0원이거든요. 예를 들어 뭐 테슬라가 뭐 200달러 정도 하고 있는데 1월에 200달러였는데 뭐 300달러 됐다가 100달러 됐다가 뭐 500달러 됐다가 100달러 됐다가 결국은 200달러 되면 그냥 차액은 0원이잖아요. 예, 예, 팔아도. 그렇지만 월배당 ETF였다면 뭐 주식이 오르던 내리던 1월부터 6월까지 6번 배당금을 받는 거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월배당 ETF가 훨씬 좀 효과적이고 탁월한 뭐 투자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월 현금 흐름에 있어서는 네네. 주가의 이렇게 변동에 상관없이 계속 현금이 들어오니까 예, 예. 가만히 있어도 뭐 주식 등락에 상관없이 뭐 매월 내 통장에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니까요. 다른 뭐 주가 같은 경우는 주가가 크게 오르건 올랐다가 다시 내리면 또 손해고. 다시 뭐 본전이면은 어쨌든 제가 받는 돈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책에 보니까 네네. 상가 공부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상가에 비해서도 미국 월배당 ETF가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뭐 월급의 대체 수단으로 처음에는 상가. 그 중에서도 아파트 상가가 제일 그나마 안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잠실이나 뭐 이런 아파트 상가 둘러보고 했는데 월세 수익률이 뭐 서울 또 강남권이면 3%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예, 그럼 뭐 저축은행 가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뭐 이제 투자금융도 또 높고요. 사실 상가는 최근에 공실 위험이 높습니다 많이. 예. 그래서 뭐 또 대출 받아서 보통 상가 같은 경우 50% 이상 끼고 대출을 사는데 그 상가를 사는데 그리고 뭐 이제 고금리가 지속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좀 내리겠지만 고금리가 지속되면 오히려 대출금 갚고 하면 마이너스 수익이거든요. 아, 관리해야 되고. 예.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한 뭐 요즘 뭐 쿠팡이나 마켓컬리 오늘 주문하면 내일 아침에 바로 오잖아요. 굳이 뭐 상가에 가서 뭐 물품을 사고 슈퍼마켓 갈 필요가 없죠. 내일 아침에 바로 오는데. 거기다가 뭐 테무나 알리익스프레스처럼 온라인 뭐 글로벌 온라인 이커머스 업체들이 또 진출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목조원 1층 상가도 번화한 곳도 다 지금 공실 사태거든요. 그래서 상가는 좀 리스크가 좀 커 보였고
그래서 저는 그 ETF를 선택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좀 사람 스트레스 받는 걸 좀 싫어합니다. 상가 같은 경우는 주변에 저희 누나도 뭐 다가구주택도 하고 있고 저희 선배 형도 그 상가를 하고 있는데요. 임차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월세도 연체되고 뭐 이렇게 소송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좀 되게 비일비재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나는 그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진짜 많이 받았는데 상사도 그렇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업무 때문에 뭐 사람 대하면서 뭐 고객 상대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아, 이제는 사람 스트레스는 좀 없고 싶다. 그래서 미국 월배당 ETF를 시작했고 어쨌든 ETF도 뭐 주가가 오르락내리락 하겠지만 그 내리면은 뭐 제가 감당하면 되는 거고요. 뭐 사람 스트레스는 없으니까. 예. 그래서 상가보다는 월배당 ETF가 정답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시작했습니다. 예. 현금 흐름에 좀 중심을 둔다면 네네, 예. 어, 그래서 제가 좀 깜짝 놀란 게 책에 보니까 이게 7천만 원으로 네네. 월 200만 원까지 예. 현금 흐름을 받은 적이 있으시다고 예. 그러면 이게 연 30% 이상이잖아요. 네네, 정말 초고배당인데 이게 가능한가요 진짜? 네, 가능합니다. 예. 근데 뭐 가능한 대신에 뭐 리스크도 또 있을 수는 있겠죠. 근데 예.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 책에도 공개한 내용인데 총 다섯 개의 종목을 계속 투자해서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뭐 넣지도 않고 빼지도 않았고요. 첫째로 이제 MVDY라는 ETF 28% 정도, 그 다음에 JPQ 26%, 그리고 QILD 한 21% 정도, 그리고 JP가 17%, 코니가 7% 해서 다섯 개 종목 운영 중이고요. 그 시가배당률은 38% 정도로 되고 배당금은 평균 한 210만 원 정도 와. 받고 있습니다. 예.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 6.53%로 돼 있는데요. 사실 수익률은 6.3% 마이너스지만 뭐 말씀 계속 드렸듯이 저의 투자 목적은 뭐 주가 시세 차익이 아니고 당장 팔 게 아니기 때문에 매월 받는 따박따박 받는 월 배당금이거든요. 그래서 뭐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저는 상관 안 하고 어차피 뭐 앞으로 장기간 매도할 생각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수익률이 좀 떨어지더라도 전혀 뭐 멘탈에 영향을 받지는 않고요. 배당금의 종목별 비중으로 MVDY에서 70% 배당금의 70%가 나오고 있고 코니에서 16% 그리고 JPQ에서 5% 뭐 QILD에서 5% JP에서 2.7%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정리하면 배당률이 높은 MVDY랑 코니에서 배당금의 86%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고배당주에서 배당금이 주로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 그런 게 있군요. 초고배당주. 저게 실제로 사람들이 부르는 게 초고배당주라고 부르는 건가요? 뭐 딱히 말할 이렇게 용어가 있지는 않은데요. 뭐 제 개인적으로는 배당금이 한 10% 넘으면 고배당주라고 생각하고요. 뭐 30% 넘으면 초고배당이라고 생각 그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주의할 거는 이런 그 높은 배당금이 뭐 매월 동일하게 정확하게 뭐 동일한 건 아니거든요. 배당금이 월마다 좀 더 낮아질 수도 있고 또 특히 초고배당인 뭐 MVDY나 코니는 배당 변동성이 이제 좀 커서 매월 받는 배당률이 조금 뭐 변동이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변동성이 큰 만큼 리스크도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배당률이 높은 만큼. 예. 그러면 이게 계좌를 보니까 네네. 지금 이제 6,700만 원 정도가 있는 거고 평가손익 4,700 정도. 예, 정확하게는 마이너스 뭐 4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7,100만 원 정도 있는 건데 400만 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된 거죠. 수익률을 예, 주가 수익률. 근데 배당금을 월 210만 원씩 받고 있는 거죠. 예. 야, 그렇군요. 그러면은 네. 지금 배당률이 지금 엄청난데 네네. 이게 만약에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리스크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언제 이게 좀 시가 배당률이 내려가는 거예요? 아, 예. 사실 뭐 MVDY를 보면 그 기초자산이 MVDY의 그 뭐 콜옵션, 풀옵션을 매도하면서 거래하는 콜옵션 프리미엄으로 배당금을 높은 배당금을 주거든요. 근데 그 몇 주 전만 해도 뭐 몇 달 전만 해도 MVDY가 등락폭이 뭐 7%도 상승했고 뭐 8%도 상승했었어요. 요즘은 한 2% 3%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그렇게 뭐 7% 8% 상승하면 그 변동성이 큰 만큼 콜옵션 프리미엄 가격도 올라갑니다. 그럼 다른 투자자들이 그 콜옵션 프리미엄을 비싸게 사거든요. 그러면은 높은 배당금을 저희 투자자들한테 줄 수 있는데 주가가 하락하거나 MVDY 주가가 하락하거나 뭐 콜옵션 프리미엄 이런 가격이 이제 주가 변동이 낮아지니까 그 콜옵션 프리미엄 가격이 줄어들면 그만큼 배당금도 좀 줄거든요.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MVDY ETF가 배당금을 높게 받기 위해서는 엔비디아 주식이 좀 많이 상승을 하면 아무래도 많이 바꿀 테고 떨어지면 아무래도 그만큼 또 가치 비슷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NVDY 그 원 기초자산이 엔비디아 주식과 어떻게 보면 맥락을 좀 같이 하게 됩니다. 예. 와, 그렇군요. 그러면은 테슬라도 비슷하게 2000년대 있어요? 예, 테슬라 추종하는 같은 ETF NVDY 같은 게 있는데 테슬리라고 합니다. TSLY 테슬리 그 서학개미들도 많이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근데 테슬리는 등락폭이 워낙 커가지고 아시겠지만 뭐 CEO 리스크도 좀 있고요. 그래서 리스크가 더 좀 많이 커서 제가 보기에는 뭐 코니도 있고 코니는 코인베이스 그 개별 주식을 그 벤치마킹해서 따라가고 하거든요. 코니도 좀 등락폭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코니, 테슬리 그리고 NVDY 중에서는 제 개인적으로 NVDY가 그나마 안정적이기 때문에 제 책에도 NVDY를 좀 소개해줬고요. 그나마 안정적입니다. NVIDIA가 예. 좀 안정적으로 또 생각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총 500장주도 여러 개가 있는데 예, 예, 그중에서 필터링을 해야 되네요. 예. 그걸 지금 약간 설명해 주셨는데 예, 예. 그 총 500장 ETF 찾는 핵심 비결 예, 몇 가지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총 500장 ETF를 어디서 대체 찾느냐 간단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뭐 제 책에도 설명되어 있는데 브로그로 dividend.com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ETF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의 뭐 배당률도 나와 있고 그 ETF 가격, 뭐 운용사, 뭐 여러 가지 뭐 수익률 이런 게 같이 잘 정리되어 있는 사이트인데 dividend.com이라고 거기 가시면 뭐 시가총액 순위별로 1위부터 뭐 300위까지 시가 배당률 1위부터 뭐 300위까지 자세히 그 필터링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보고 왔는데 시가 배당률이 가장 높은 것은 FIAT라는 그 피아트라는 ETF고요. 현재 시가 배당률이 연 115% 정도. 115요? 네. 와. 근데 그게 말씀드렸듯이 월마다 저번 달에는 115%가 될 수 있고요. 요번 달에는 뭐 100%, 90%가 될 수 있고 와. 좀 변동성이 클 겁니다. 예. 엄청나네요. 예, 그래서 뭐 지인분들은 아 그게 말이 되느냐 뭐 사기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고요. 그 이 dividend.com에 들어가셔서 직접 확인하시면 됩니다. 뭐 미국에서 그 운영하는 사이트, 예, 신뢰받는 사이트입니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NVDY, 네. NVDR 기본 자산으로 해서 네. 네. 옵션을 쓰는 요거는 네. 네. 그나마 조금 리스크 대비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괜찮은데 지금 제가 오늘 또 보고 왔는데 NVDY의 현재 시가배당률이 68%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높은 만큼 리스크도 좀 있을 테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높은 만큼 본인의 포트폴리오에서 10% 이하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아까 배당주도 이런 전술을 쓸 수 있군요. 예, 맞습니다. 이건 현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야, 이거 괜찮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아무래도 뭐 리스크가 그래도 있으니까 거기 배당률은 높은 대신에 그래서 금액을 좀 적게 투자하면 리스크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뭐 3억을 투자하고 뭐 5% 7% 배당률로 투자를 하느냐 아니면 저처럼 뭐 30% 배당률로 하는 대신에 7천만 원으로 투자를 하느냐 그러면 뭐 배당금은 비슷한데 그러면 투자 금액을 낮추는 대신에 배당률 높은 대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면 투자 금액이 적은 만큼 뭐 좀 손실이 나더라도 그만큼 손실도 좀 적잖아요. 물도 탈 수 있는 거죠. 예, 당연하죠. 뭐 ETF니까 뭐 주식만큼 물뚝이 가능합니다. 물뚝이. 아니 이게 진짜 제가 네네. 물론 7천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인데 네. 7천에서 뭐 200이 아니라 네. 105, 한 50만 원 네. 나온다 해도 그러니까 3,500을 넣고 100만 원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거는 뭐 본인의 그 자산 규모에 따라서 하면 되고요. 나 200도 불만족이다 하면 7천만 원을 더해서 1억 4천을 넣어서 400만 원 넣어도 되는 거고요. 예, 근데 뭐 배당률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그만큼 크니까 뭐 포트폴리오에 조금만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추천하기로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가정에서 진짜 네. 1,200만 늘어도 상당한 소득이로 되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위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한 월 150 정도로 세팅을 해서 네네. 뭐 3천이 됐든 4천이 됐든 그렇게 세팅을 하고 얘가 만약에 폭락을 해서 떨어지면 네. 그만큼 또 물을 타면 되잖아요. 그 물타기라는 용어가 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요. 네. 예. 추가적으로 그렇게 받은 다음에 좀 여유 자금이 있으면 조금씩 더 넣으면 그래도 또 이게 ETF 가격 또 오를 테고 제가 그냥 신념은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해 할 거기 때문에 뭐 그게 장기적으로 봐도 떨어지진 않을 거다. 예. 그리고 뭐 설마 떨어지더라도 배당금을 그만큼 많이 받았기 때문에 훨씬 수익 그 총 수익률은 높을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그게 딱 보니까 1억 미만이야. 들어간 돈이 예. 예를 들어 좀 추가로 넣었을 때도 그러면 괜찮겠는데요? 상당 괜찮을 것 같은데요? 예. 상가 투자보다 훨씬 난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냥 가만히 누워서 숨만 쉬고
7천만 원 투자하고 뭐 한 200만 원 정도 받는다 그러면 좋죠. 예. 그러면 혹시 배당주 또는 초고 배당주 좀 네. 몇 개 소개시켜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예. 일단 뭐 지금 자녀분들도 계신데 그 미성년 자녀분들의 그 미래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성장주는 그 QQQ인데요.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고 배당률은 현재 한 0.5%에 불과하지만 10년 주가 수익률이 한 442%로 매우 높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은 매우 전망이 좋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들은 앞으로 10년, 20년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장기 우상향하는 미국 주식, 특히 안정적인 QQQ, 나스닥 100 지수를 추종하는 QQQ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추가에서는 뭐 10년 이상 배당을 늘려온 그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 슈드라고 있거든요. 여기 서학개미 분들도 많이 그 투자하고 계신데요. 뭐 배당률은 3.5%고 그 배당 성장률은 11%로 높습니다. 그 배당 성장률 11%라는 거는 매년 평균적으로 매년 11%씩 배당금을 증액해 왔다는 거죠. 높여서 줬다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슈드 좋고요. 그다음으로 이제 고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 제피 배당률 한 8% 정도 그리고 제피큐 배당률 지금 한 12% 정도 됩니다. 요게 뭐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0%가 넘는 초고배당주는 MVDY 지금 현재 시가배당률 현재 68% 정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MVDY는 기초자산인 엔비디아 주식의 옵션 거래를 통해서 높은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 초고배당 ETF는 그 변동성이 큰 만큼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말씀드렸듯이 뭐 한 10% 이하로 적게 가져가 주시면서 상황에 따라 뭐 비율을 좀 높이고 뭐 낮추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본인 상황에 따라 예, 그렇게 하면은 뭐 좋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포트폴리오를 짜주신 거네요. 추천입니다. 그렇다고 또 절대적으로 맹신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아니 근데 네. 제가 저도 이제 네. 봤을 때 QQQ, 뭐 네. SCHD, 제피 이런 거는 사실 너무 리스크가 없고 이거는 그냥 좋은 것 같아요. 이거 결국 우상향을 하는 거죠. 그냥 예, 예 그냥 이거는 문제될 게 전혀 없는 것 같고. 예, 제가 보기에도 초고배당의 MVD 같은 경우는 DYN 같은 경우는 배당률이 높아서 리스크가 좀 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하고는. 해서는 그 제피나 제피큐는 10%에서 12% 정도 배당률을 받는데 그 상대적으로 훨씬 안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엔비디아 이거 NVDY는 네네. 다른 기업들로 하는 게 아니라 엔비디아로만 네.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개별 그 커버트 콜 ETF라고 정식명 그러니까 말하고 하거든요. 개별 주식입니다. 뭐 그 QQQ는 뭐 그 나스닥 상장 기업 100개의 기업에 투자하잖아요. 근데 이 NVDY는 엔비디아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합니다. 그 엔비디아 주식만. 예. 그러면서 콜옵션 거래를 통해서 높은 프리미엄을 얻고 그걸로 투자자들에게 높은 배당금을 지급합니다. 주로 뭐 채권도 투자하긴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 아 그러니까 이게 리스크 대비해서 이렇게 높은 시가배당률이 나오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QQQ나 SCH나 JP 같은 거는 여러 기업들이 같이 예, 있는 맞습니다. 거고. 예. 아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포트폴리오에서 비중을 10% 이하로 예, 좀 적게 가져가라. 리스크가 좀 아무래도 있긴 있으니까요. 아. 근데 이렇게 좀 섞어주는 거 좋은 것 같아요. 배당주 투자하면 보통 은퇴를 앞두고 계신 분들이나 은퇴자 대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렇게 연령대별로도 포트폴리오를 좀 제시해 주시고 직장인들이 뭐 파이오족이나 뭐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한 배당주 투자도 골고루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그 부분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실 뭐 누구나 파이오족을 꿈꾸잖아요. 특히 30, 40대 분들이 파이오족을 많이 꿈꾸실 것 같은데요. 그분들에게는 뭐 3, 4년 후 조기 은퇴를 목표로 해서 한 연 10에서 15% 배당률로 배당금을 받으면서 이제 재투자하고 해서 원금을 계속 늘리시고 은퇴 시점에 이제 뭐 퇴직금, 뭐 개인연금 뭐 이런 것들, 뭐 퇴직금 등을 합해서 월급만큼의 현금 흐름을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 10에서 15% 배당률은 뭐 연 30%의 포트폴리오보다는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낮고요. 뭐 주로 투자 종목은 뭐 고배당인 제피나 제피큐를 주요 종목으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젊은 세대 20, 30대 같은 경우에는 뭐 제2의 월급으로 쳐서 월급이 뭐 적고 하면은 요 ETF를 투자해서 제2의 월급으로 추가 소득으로 해서요. 월 배당금으로 이제 생활비를 충당하고 그래서 이제 삶의 질을 좀 높이고 사고 싶은 걸 좀 사고 아니면 아 나는 은퇴해야겠다. 조기 은퇴해야겠다 하면 뭐 조기 은퇴의 꿈도 꿀 수 있게 요 ETF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배당 수익률은 5에서 7% 정도 되고 뭐 주로 성장주인 슈드나 아니면 뭐 QQQ 그리고 고배당주인 제피랑 제피큐에 투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제피랑 제피큐의 차이는 뭐예요?
아, 제피는 그 S&P 500, 그 500개 기업에 투자하는 ETF고요. 제피큐는 나스닥 100 기업에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에 투자하느냐, 뭐 S&P 500 지수에 투자하느냐 그거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좀 오르기 때문에 JPQ가 좀 더 오르고 있고요. 그리고 JP랑 JPQ는 동일 자산운용사 JP모건에서 만든 겁니다. 예, 그 신뢰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죠. 굉장히 인기 많다고. 예, 되게 한국인들한테 서학개미들한테 인기가 많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럼 여기서 좀 질문 드릴게. JP모건 미국은 좋다 이거예요. 예. 근데 혹시 한국에도 배당주가 있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한국 주식으로는 안 되는 건가? 한국 주식도 좋은 게 많지만 제가 알기로는 한국 배당주 중에서 배당 수익률 10% 이상이 되는 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미국 월배당 ETF처럼 그 연 배당률 30% 이상 되는 ETF나 주식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미국 주식, 특히 미국 ETF에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진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옵션 뭐 이런 거 복잡하게 한 그런 상품들이 예. 다채롭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아, 그러면 또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예. 작가님께서 책에 보니까 적립식 투자도 좋지만 거치식 투자가 예. 괜찮다. 예. 한국인들에게 맞다. 뭐 이런 맥락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건 어떤 얘기인가요? 사실 뭐 이미 많은 주식 전문가, 전문 서적에서 그 적립식보다는 거치식 투자가 수익도 높고 리스크도 결코 높지 않다 이런 게 다 그 증명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많은 투자 서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적립식은 그냥 돈을 계속 모으는 것이 뭐 적립식이라고 해서 뭐 리스크가 절대 뭐 낮거나 뭐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적립식보다 그 거치식이 더 뭐 리스크가 낮다 이런 건 아닙니다. 거치식이나 적립식이나 리스크는 제가 보기엔 더 비슷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뭐 한국인에게 적립식보다는 거치식이 더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엘리베이터를 타면 빨리 닫고 싶어서 빨리 닫기 버튼을 막 누르거든요. 급하게, 성격이 급하게. 그리고 뭐 이제 커피 자판기도 동전을 넣고 기다리면 커피액이 다 쏟아지기 전에, 내려오기 전에 먼저 손을 넣습니다. 뭐 성격이 되게 급하잖아요. 한국인들은. 저도 그렇지만. 그래서 성격 급한 그 한국인에게는 그 적립식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인들은 빨리빨리 문화로 성격이 급하거든요. 근데 빨리 눈에 보이는 성과가 보이지 않으면 쉽게 지치고 투자를 이게 포기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 1년도 못 기다리는 이제 조급한 한국인에게 10년을 기다리면서 장기 투자하면서 적립식 하면서 복리 효과를 누려라. 이런 거는 사실 현재의 현실과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주변에 10년간 장기 투자하면서 뭐 돈 번 분이 주변에 많이 계신가요? 아, 10년까지 네. 그런 분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주변에 큰 돈 벌었다고 하는 거 잘 들어보면 대부분 뭐 주식이나 코인으로 해서 예, 뭐 부동산이든 거치식으로 목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버신 분이 많지 10년 동안 조금 조금씩 적립식으로 투자해서 돈 벌었다는 분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요. 예, 거치식이 제가 보기에는 수익률이 훨씬 높고 더 낫다. 한국인에게 더 적합하다. 성격이 급한 한국인은 더 못 기다린다. 1년도 못 기다리는데 어떻게 10년을 장기 투자하느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의 목돈이 있어요. 네네. 이것도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연령대별로 해가지고 네네. 몇 가지 그 ETF를 포트폴리오를 꾸려서 한 방에 넣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만약 그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으면 모으신 돈이 있으면 지금 바로 들어가는 게 저는 지금이라도 빨리 들어갈수록 좋은 게 어차피 미국은 그 상장 이후로 계속 우상향 했으니까요. 예. 그게 낫지 않으면은 근데 뭐 지금 2천만 원밖에 없는데 3천만 원을 대출받아서 한다. 그런 건 절대 안 되고 대출은 지양해 주시고요. 아니면 뭐 5천만 원이 없어서 지금 뭐 한 단돈 몇백만 원밖에 없다 그러면은 뭐 한 2, 3천 정도 모을 때까지 알뜰하게 모으신 다음에 그다음에 2, 3천이 되면 그때 목돈을 투자하는 게 낫지 않을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한번 거치를 하면 그거는 진짜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 생각하고 또 빼지도 않을 거니까. 근데 5천만 원을 무리하게 넣는데 생활비 생각 안 하고 뺄 수가 없, 빼기가 좀 아깝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빼는 만큼 월 배당금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완전 여윳돈으로 초고배당주 투자 이런 거는 한번 권할만 하다. 지금 예, 시점에서도. 예. 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월 200 정도를 이제 받으셨어요. 네네. 7천만 원 정도 투자하셔가지고. 근데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아, 더 받고 싶잖아요. 200 더, 200이 부족하게 느껴지기도 할 것 같은데, 그런 이제 미래가 온다면, 그런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좀 하시겠어요? 사실 제가 뭐 책에도 부제목으로 뭐 7천만 원으로 월 200만 원 받는다, 뭐
30% 이상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 200만 원으로는 그 생활비에 좀 부족할 수 있죠. 근데 제가 아직 지금 재직 중이기 때문에 그 월 200만 원으로 그냥 했고요. 그 월 현금으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제 퇴사 몇 달 후에 이제 퇴사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7천만 원 이제 두 배로 이제 7천만 원 더 투자해서 월 400만 원의 배당금으로 유지할 생각입니다. 근데 뭐 400만 원도 이제 생활하다 보니까 이제 부족하다고 하면 뭐 추가로 투자 금액을 증액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뭐 굳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는데 투자 금액을 늘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투자 금액 늘릴수록 뭐 리스크는 커지겠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오늘 되게 재밌는 포인트들을 많이 좀 배운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미국 월배당 ETF랑 몰빵하는 이런 건 아니네요. 전 재산에만 몰빵하는. 아,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고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하고. 예, 예. 근데 현금으로 자기의 필요한 만큼은 이런 전략으로 한번 해보면 좋은 거고. 예, 시세 차익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파트로 해서 서울 아파트로 해서 시세 차익을 나중에 오랫동안 가져가면서 얻을 거고요. 근데 당장에 내가 돈이 월마다 들어와야 되는 현금 캐시 플로우는 월배당 ETF로 한다. 그러시면 절대 큰 금액은 넣지 않고 본인께서 본인이 이제 여유 자금 있는 범위 내에서 하면서 그 월마다 이렇게 쏠쏠하게 배당금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네. 그 나중에 만약에 이제 은퇴를 앞두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퇴직을 앞두고 계신데 퇴직하고 나서 그러면 한 어느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신 그런 금액은 있으세요? 투자 금액을 말씀하시죠. 네, 초고 배당주. 2억 정도에서 한 3억 정도까지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이상은 투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뭐 주식이든 ETF든 뭐 아파트에 3억을 5억을 투자하면은 뭐 괜찮은데 주식 ETF에 3억 이상을 투자하라고 하면 좀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투자 금액이 높은 만큼 리스크도 커지니까요. 3억 이하로 최대로 해도 그 정도 수준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뭐 부동산이나 뭐 다른 쪽에 투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포트폴리오를 다양화. 뭐 코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3억 정도 넣는다 네. 하면 월 어느 정도 기대하시는 거예요? 3억 정도요? 아까 1억 한 5천 정도면 400이니까 3억이면 뭐 800 정도 되겠죠. 근데 뭐 좀 안정적으로 해서 뭐 한 뭐 20% 정도로 낮추면은 뭐 한 600 뭐 70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계산해 봐도 600이면 괜찮은데요. 네. 그럼 1년이면 거의 7천이잖아요. 예. 물론 세금은 떼죠. 15% 정도. 예, 세금은 ETF 월배당 같은 경우는 세금이 떼고 15%가 떼고 나옵니다. 예, 예. 15%고 뭐 한국 배당주 같은 경우는 그 배당 소득세가 15.4%입니다. 근데 미국 주식은 배당세가 15%거든요. 오히려 좀 0.4% 싸죠. 예. 저는 오늘 좀 많이 배운 게 네. 보통 이제 배당주 이러면 한 5% 6% 이렇게 생각하고 네, 많은 예. 거는 예. 적은 건 한 2, 3% 생각하니까 네. 한 10억 넣어야 돼. 예. 10억 넣는데 10억을 모으는 것 자체가 문제잖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한 3분의 1로 줄일 수 있다는 게 네. 이게 참 심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당률이 3, 4% 뭐 5%면 차라리 저축은행이나 그런 데 그 예금을 넣는 게 낫죠. 그게 훨씬 안정적이죠. 근데 그 이상으로 하려면 없잖아요. 잘. 예. 그래서 미국 월배당 ETF가 뭐 제가 생각하기로는 안정적인 거는 연배당률 10% 12%짜리도 안정적이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걸 하면 뭐 처음에 좀 아 이게 진짜 맞을까 좀 의심이 되고 의구심이 들면 그냥 한 주씩 그냥 뭐 선발대 개념으로 한 주 두 주 한번 사 보시고 이제 아 진짜 내 통장에 월배당이 계좌로 월배당금이 이렇게 따박따박 들어오는구나 하시면 조금 조금씩 그 투자금을 늘리면서 경험을 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아까 엔비디아 테슬라의 그 ETF 네네. 배당률 초고 배당주는 이거는 이제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우상향한다는 전제 하에 예, 가는 거고 예. 슈드랑 제피도 이게 나중에 주가가 오르나요? 나스닥 100 지수 추종하는 그 QQQ 같은 경우 아니면 뭐 그 JPQ 같은 경우는 100개 기업이 주가가 오르면 당연히 같이 오릅니다. 아, 그게 예. JPQ예요. 예. 예. SCH 슈드는 예 슈드는 뭐 100개 기업에 투자하는데 배당을 아니 그 10년 이상씩 이렇게 늘려온 기업들인데 뭐 배당금이 또 늘잖아요. 그리고 배당이 느는 만큼 개별 기업의 그 주가도 오를 테고 그러면은 배당금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배당금을 많이 주고 그러면 이 주식 슈드도 살려는 사람이 많을 테고 주가도 당연히 오를 테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해당 벤치마킹하는 주식이나 지수가 올라야지 아무래도 이 주식도 좀 오르겠죠. 배당금은 그래도 일정하게 거의 비슷하게 받긴 하겠지만요. 그러면 2, 3년 동안 투자를 해오셨는데 네. 막 배당이 1% 나오고 1% 이하로 나오고 막 이런 적도 있으셨어요? 아,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왜 나오죠? 예. 그러니까 막 주식 그렇게까지
그 변동폭이 높지 않습니다. 한 제가 보기엔 한 예, 예. 뭐 JPQ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 투자했을 때 한 12% 정도씩 나오다가 안 나올 때는 한 9% 정도까지 나오다가 다시 뭐 10% 되고 한 그 정도 선 예. 그 정도 선이지 그렇게 뭐 12% 받다가 5% 받고 4% 받고 이 정도까지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예. 그럼 제가 이거 JP랑 SCHD는 그 알람을 걸어 놨는데 요즘 보니까 계속 그 최고가 경신하고 네, 우상향하고 있어요. 왜냐면 뭐 나스닥 지수나 뭐 S&P 500 지수가 계속 금리 인하 때문에 상향할 거고 금리 인하도 뭐 2년, 3년에 걸쳐서 서서히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은 좋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몇 달 후에 퇴사를 해서 당장의 현금 흐름이 이렇게 절실하기 때문에 그 연 30% 이상의 초배당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요. 그렇지만은 퇴사 후에는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면 퇴사 후에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뭐 배당률을 더 낮추고 그 리스크가 작은 ETF로 좀 조금씩 포트폴리오를 변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초고배당 ETF가 존재하지만 예, 초고배당 ETF 엔비디아나 테슬리, 코니 같은 게 존재하지만 그 높은 배당률이 뭐 계속 지속된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100% 뭐 된다 이런 건 없거든요. 뭐 배당금이 삭감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ETF도 주식이나 또 다름 없기 때문에 뭐 폭락을 해서 원금이 많이 손실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리스크도 있다는 걸 꼭 염두에 두고 뭐 그 투자를 하시던 뭐 이렇게 좀 참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 네. 여기서 잠깐 뭐 저도 조금만 덧붙이면은 네. 이게 되게 초고배당주를 조금 섞는 게 네. 저는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이제 저희 방송 시청하시는 분들은 네. 비트코인 제가 좀 좋아하는 걸 알고 있는데 네. 비트코인을 1%만 담고 5%만 담아도 이 수익률이 시뮬레이션으로 돌리면 몇 배 차이가 나요. 5년 맞습니다. 지나면. 네, 맞습니다. 근데 그 1%가 사실 0이 돼도 예.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작은 금액이니까 큰 그게 없잖아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섞었다고 막 1.5배, 2배가 되니까 예. 당연히 섞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잖아요, 이것도. 예, 맞습니다. 근데 비트코인보다는 또 변동성은 낮은데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이 나온다 생각하면 예. 되는 예. 거니까 예. 그리고 또 이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 비트코인은 배당은 안 주잖아요. 근데 이건 또 배당 주식 오르락 내리락 하듯 월마다 뭐 따박따박 배당금을 주니까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아,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작가님 그러면 끝으로 저희 웅달책방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 말씀 해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첫 번째로 저도 사실 그 몇 년 전에 뭐 이런 재테크 유튜브 같은 걸 보면 뭐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아, 저분은 뭐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집을 샀기 때문에 성공한 거다. 아니면 뭐 증시가 화랑일 때 이분이 뭐 저분은 주식을 투자했기 때문에 큰 돈을 벌었다. 아니면 아, 저분은 출연한 분은 자식이 없고 딩크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이렇게 좀 의구심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세계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 스스로 울타리를 이렇게 가뒀습니다. 근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출연하시는 유튜브 뭐 이제 출연자들 보시면서 저분들의 어떻게 투자하셨고 저분들의 장점을 내가 어떻게 취할 것이냐 이렇게 긍정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뭐 말씀드릴 거는 뭐 성공한 분들이 투자한 종목을 그대로 뭐 따라하거나 맹목적으로 추종하지는 말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왜냐하면 뭐 각자 개개인의 뭐 그 투자 자금이나 뭐 환경 뭐 이런 그 개인 각자 처한 그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일률적으로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거든요. 사실 자신만의 투자 시나리오는 자신만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남이 나의 인생을 설계해 줄 수 없듯이 나만의 투자 시나리오는 그 제가 그 포트폴리오는 나만이 그 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요 책이고요. 지금 보니까 매달 월급처럼 현금이 들어오는 든든한 제2의 월급통장 만들기라고 예. 써 있는데 꼭 한번 읽어보셔가지고 이렇게 정말 작가님처럼 퇴직도 빨리 하시고 꿈을 또 이루시고 즐거운 행복한 일 더 많이 하셨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작가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